저분이 또 내놓은 공약들이 참 희한해요.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검찰개혁하겠다고 대통령한테 약속하고 검찰총장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사지휘권을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하겠다고 합니다. 뭡니까? 자기가 독립수사로 생각했던 한 모씨를 검찰총장 혹은 서울지검장으로 만들어서 당신과 직거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대통령 후보 중에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서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중앙일간지의 질문에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대신의 아이콘 상식과 원칙 개나 줘버리세요. 공정과 상식 전혀 아닙니다. 특권과 반칙의 변형사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라고요? 얘기할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대통령 될 분의 처가가 무슨 부동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처하고 장모가 소유하고 온 부동산이 무려 19만 1,300평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87만 평입니다. 그것의 4분의 1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전국 17군데입니다. 서울, 강원도,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샅샅이 늦어서 17군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시지가로는 340억인데요. 255억 정도가 차명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공정과 상식의 화신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김건희 씨 어떠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 다 구속됐어요. 그분 혼자만 너무나 당당하게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윤석열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라 할지라도 소환 한 번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력서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이나 허위로 써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돋보이려고 그랬답니다. 돋보이려고 하는 게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또 어떻습니까? 부동시 소위 말하는 짝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당구 점수가 몇인지 아닙니까? 500점이에요 골프도 수준급이랍니다. 만능 스포츠맨이래요. 어떻게 본인과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기준과 잣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신의 아이콘, 특검과 반칙의 아이콘 윤석열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